자, 여러분들께 엄청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목요일날 드디어 신비 아파트 시즌2 두 번째 이야기죠. 두억신이 편이 이제 방영이 되고, 시즌이 완전히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두억신이 편을 통해 엄청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신비 아파트의 최종 보스는 두억신이가 아니라 바로 우리 도갱이였던 겁니다. 아, 제가 진짜 결말 보고 소름이 돋아버렸잖아요. 정말 모범생 모범생 하면 이뻐해줬는데 마지막에 그런 대형사고를 칠 줄이야.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스포일러가 가득 담겨있는 얘기니까요.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확실히 이 두억신이 굉장히 강력한 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말이죠. 금비와 그리고 두억신이는 서로 가족 사이가 맞았었습니다. 아, 명탐정 휴난 또 추리를 맞춰버리는데 성공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인 흐름도 제 예상하고 크게 뭐 다르진 않았어요. 뭐 진명이 주도하는 건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진명과 그리고 인간들이 함께 도깨비 마을을 습격을 해가지고 금비의 오빠들이 그 분을 완전 그냥 휩쓸리는 바람에 흑화한 금비의 오빠들이 합쳐진 게이 두억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이 도억신을 흑화하게 만든 뒷배경에는 결국 또 진명이 있었습니다. 아, 이걸 마치네. 아주 그냥. 그리고 신비가 이렇게 흑화해가지고 흑화한 신비랑 도억신이가 싸우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금비가 이 박살난 고스트볼을 고쳐가지고 여기에서 모든 귀신들이 다 튀어나온 거예요. 이건 진짜 B급들의 발라드였습니다. 신생과 시생이 두억신을 딱 붙잡은 상태에서 우리 또깽이가 파이널 어택으로다가 핑! 해가지고 두억신이의 배를 그대로 뚫어버린 거예요. 와. 우리 또깽이가 언제가 뭐 활약 한번 하겠거니 약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설마 그렇게 피니시 어택을 맡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출석한 우리 또깽이에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성실한 모범생, 그리고 반장이었던 우리 또갱이. 요 정도면 이제 전교 회장으로 추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갱이를 국회로! 자, 그래서 오늘 신비 아파트 고스트 헌터 또갱이 특집으로 또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또갱이 18레벨까지 키웠었는데, 그동안 또 열심히 출석한 덕분에 27마리나 또 모였습니다, 또갱이가. 그래서 오늘 진격의 또갱이를 넘어서 SS급 최종 보스 또갱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도깨비 또한 마리 잡아 봅시다. 소리가 나고 좋은 게 나왔던 적이 없어요. 설마 오늘도 출석하면 레전드긴 한데. 아, 그래, 우리 또갱이 오늘은 출석 안 해도 인정해 줍니다. 아, 그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얘도 하루쯤은 휴가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뭐 쩌리들이 또 겁나 나오네. 지금 또갱이가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쩌리 귀신들 자기 좀 알아봐 달라고 어그로 끌고 난리 났네. 와, 오늘은 진짜 중복 없이 싹다 나오는구나. 설마 이거 뭐 신비 아파트 끝났다고 차례로 인사하는 거니 너네? 자, 그렇다면 조합 한번 맞춰봅시다. 지하국 대적. 어우, 야, 얘도 언제 이렇게 많이 모았냐? 일단은 얘도 소환해줍시다. 댕댕이, 귀여운 댕댕이. 자, 두억신이도 그대로 뚫어버린 우리 또갱이의 활약. 오늘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일단 뭐, 첫 판이니까 가볍게 진행해볼게요. 일단은 핵심은 도깨비 방망이를 좀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 이거 퍼즐도 오랜만에 맞추는 거라 썩 쉽진 않네요. 아, 저 초록색을 조금 만들어야 되는데. 오케이! 만들어졌다. 자, 터트리고. 그 다음에, 아, 여기다 한번 이을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자, 오마야, 에너지볼, 에너지볼까지 완성. 자, 이쯤에서 한번 터트려볼까요? 출발, 렛츠고! 빵빵빵빵! 깨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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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갱아 뭐 필살기 준비해보자 슬슬. 이게 8개 이상이었나? 오케이 방망이 하나 더. 야 순조롭다 순조로워. 자 좀만 더 조금만 더 한 칸만 더 내립시다. 그 다음에 우리 댕댕이 필살기 아오 지옥불 발사 뻥. 자 우리 또갱이 필살기도 얼마 안 남았어요. 한번 터뜨려보자.
렛츠 고! 꺄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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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강림이 필살기 한번 또 쓰여주고. 강림 처사가 모든 악의 기운을 지하국 대적 출동. 지하국 대적. 내가 바로 뻥. 3200 데미지. 그다음에 두학신을 그대로 보내버린 똥갱이 필살기. 렛츠고. 오리 공격 받아라. 뻥. 4000 데미지. 달달해요. 오늘 스테이지 몇 가지 뚫을 수 있을까요? 와, 방망이 하나 더. 자, 방망이 대 방망이 조합 가보자. 아니다, 이거 따로따로 조합을 할까?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뿅. 자, 일단은 아직 횟수 많이 남았고, 이제 원격 터뜨릴 일만 남았어요. 자, 이거 조합을 신비 아파트끼리 조합을 해야 되나? 와, 방망이 몇 개요 이거? 와, 3방방이? 이거 한번 최대로 한번 조합해볼게요. 올라 터뜨려! 가즈! 라라라라라 뻥뻥뻥! 오마이야! 아, 이거 생각보다 파괴력이... 아, 조합을 좀 잘못했다. 자, 제가 지금 최고 기록이 한 11만 점 정도 되는데 오늘은 좀 신기록 좀 달성해야 되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결과 10스테이지고요 7만 8천 점? 그 정도 찍었네요. 아, 괜찮습니다. 아직 몸풀기라 이 정도는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 또갱이의 위력은 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날을 위해 우리 또갱이를 또 열심히 모아놨어요. 레벨업 가봅시다! 어디 한번 한계까지 뚫어보자! 빵! 좋아, 20레벨 달성! 뻥! 500원! 후, 480! 495! 510! 짱! 이렇게 해서 24레벨 또갱이 완성. 와, 이 정도면 넘사벽 아닙니까? 자, 방정력 541이에요, 무려. 아이템 풀로 장착해서 거의 5000 데미지까지 늘었죠? 지하국 대적 5마리나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와, 확실히 S급이 그래도 좋긴 하네요. 8레벨밖에 안 되는데 벌써 공격력이 몇이야? 이거 똑같은 레벨 찍으면은 공격력 차이가 어마무시하겠어요. 아니요, 그래도 저는 우리 또갱이 믿습니다. 이번에 조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퍼스트 1대장 우리 또갱이 레벨 24고요 공격력 525에 그리고 스킬 공격력 같은 경우는 거의 5000에 달하는 어마무시한 위력을 자랑을 해요. 그 다음 지하국대장 확실히 8레벨밖에 안 됐는데 벌써 공격력이 4100입니다 그만큼 뭐 레벨업 하기는 힘들죠. 사실 이번엔 과연 어디까지 뚫을 수 있을지 보도록 합시다. 이번엔 아이템 풀로 다 데리고 갈게요. 렛츠고! 와, 이거 첫 번째 조합이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신중하게 한번 움직여보자. 일단은 요번에는 아이템을 다 챙겨왔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이거 보라색 방망이나 보라색 타일을 제일 많이 남겨놔야 되는데 신비소환으로 한번 얘는 그대로 보내버립시다. 아, 이거 보라색 타일이 너무 적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모르겠다. 그냥 조합해봐. 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 아, 너무 조그맣어요. 아쉽네. 이거 방망이를 좀 최대한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좋아, 신비 방망이 출발. 빵빵빵빵빵빵 빠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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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펑. 자, 우선은 양갱이 필살기 한번 위력 봅시다. 꼬리 어택 오츠 뻥! 4950 데미지. 확실히 강력합니다. 이제 퍼즐은 개선 잘해야 돼요, 정말로. 자, 파란색 스택 쌌습니다. 강림 처사의 중심의 검 슉! 오케이, 이렇게 한번 조합 터트려 봅시다, 일단은. 아! 역시 이게 방망이 두 개가 동시에 안 터지는구나. 좋아, 뱅뱅이. 합쳐보자. 보라색. 뱅뱅이. 아, 근데 방망이 이거 보라색 타일 너무 적은데? 일단 에너지 볼 터뜨려주고요. 먼저 신비 소환! 뺨! 자, 보라색 타일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출발합니다. 다 조합시켜봐요 한번. 보라색 타일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진짜 원기어 간다! 렛츠고! 오? 아니, 얘 왜 이래? 넌 또 왜 이래! 야! 와! 진짜 원격 한번 터뜨려보고 싶다. 으!
여기다 신비 얼굴이랑 방망이 조합하게 되면은 보라색 타일이 전부 다 신비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대환장 파티가 되는 거지. 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 이러는 건데, 이렇게 된 거 방망이 대 방망이라도 한번 조합해보자. 뻥! 지금 보라색 타일보다 주황색 타일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조합하면은 겁나 세질 거예요. 빵빵빵빵빵. 조합 가자! 빠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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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빵망이의 뻥맛. 오졌다. 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 뚫어라! 아우! 아, 이걸 못 깬다고? 자, 취생 조합 신입 파괴 조합인 취생과 그리고 양갱이로 한번 가볼 건데 공격력이 조금 더 좋네요. 얘로 바꿔서 갑시다. 아, 마지막에 엄청난 화력을 보여줬던 취생과 그리고 양갱이, 이 둘의 엄청난 콜라보가 있었기에 두억 신이를 그대로 보낼 수가 있어서요. 보자, 이번엔 또 보라색이네요. 자, 신비 소환을 한 번에 보내고. 아, 이거 더 도깨비 방망이를 좀 더 모아야 되는데.